챔피언의 1위 탈환 원정 스포티비 나우. 자,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1번 자리부터 레프트 정지훈, 센터에 이다현, 라이트 루소, 레프트에 고혜림, 센터 양효진, 세터 김다인, 그리고 김연견 리베로가 선발입니다. 세터 이원정, 레프트에 이소영, 센터 권민지, 라이트에 러츠, 레프트에 강소희, 센터 한수지, 그리고 한다의 리베로가 선발입니다. 최하위 현대건설 2위의 GS칼텍스입니다. 1세트 시작. 이원정 세터가 첫 공격을 속공으로 권민지 준비하는 이원정 세터 러츠의 목적타 고엘의 빈자리 긁어넣기 김다인의 백토스 빗소를 많이 활용합니다만 한수진 리베로 백토스 똑같이 러츠는 그러나 루소가 받고 고엘임의 스파이크 대각선 안쪽이군요. 코트에 떨어졌고 루소를 향했고 정지훈 대각선 이소영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얻어터 산수지 연타 처리 그러나 득점. 두 경기 김다인 세터 선발이었고 최근에 인삼 경기 승리할 때는 이다현 세터가 선발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권민지 서브 김다인이 올렸고 루소 활용 많이 합니다. 루소 득점. 루소가 현재 5득점째 GS칼텍. 황민경 정확히 받고 루소에게 그러나 이원정 어디 러츠와 루소 싸움 붙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오엔파인 블로킹 이원정 세터 블로킹 점 12 속공 1위 양효진 서브 이소영의 스파이크 블로킹 취약하는 현대건설 서브리시브 보완만 된다면은 윙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중앙에서 러츠 그러나 둔탁한 소리 동점 허용 GS칼텍 이원정 세터 서브 17대 17 동점. 루소가 받았고 본인이 어금니 깨물고 책임지나요. 그러나 한수진 리베로 러츠의 강타 대각선 자 이도희 감독이 피해줬고 루소와 러츠 대결 루소와 러츠 누가 루소가 승리합니다. 자 지금 랠리 중에 조금 짧긴 해도 공격수 앞에다가 주는 볼이 원만하게 잘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누이 세터 이다 패스 페인트 김지현이 잘 잡았고 강소희 스파이크 자 루소 오른손 달려갑니다. 정지훈 김연견이 3단 넘깁니다. 어렵게 받고 강소희 스파이크 쳐내기 시도 맞고 나갑니다. 과감하네요. 네. 아 맞아요. 강력한 서브 김다인이 올렸고 정지훈 정말 파워가 최고네요. 이영주 서브 목적타 들어갑니다. 한다의 리베로가 받고 동점 만들어내는 기회인데 동점이 되지 않나요? 세트포인트를 뺏기는군요. 자, 지금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이현정 선수의 골이 너무 떨어진다. 예, 현대건설. 강소희가 받고 이소영 빈자리로 하지만 루소가 몸을 눕힙니다. 정진 스파이크 마지막 블로킹. 1세트 위기 탈출 GS칼텍스. 추격하는 GS. 1세트 끝내기 기회 끝내나요? 끝냅니다. 이다현의 석공으로 1세트 25대 23으로 3연패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1세트를 가져옵니다. 네, 2세트 시작. 첫 공격 역시 오늘 진지한 루소포! 루소가 폭발합니다. 이다현 서브. 이소영이 어렵게 받고 약간 붙었는데 본인이 왼손으로 처리. 다시 루소에게 블로커 루소! 자, 네트에 떨어지면 안 돼요. 공격까지 가담을 했어요. 예, 문명화가 투입되어 있는 GS. 러츠가 아하 넘기지 못하는군요. 러츠의 서브 자, 어렵게 양효진 받고 자, 양효진이 그러나 살아 올라옵니다. 이소영 끌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삐집고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김다희 세터 후위 공격 루소 득점입니다. 과감하게 공격이 맞아요. 네. 이동 공격 이다현 득점. 뭐 서브 1, 2위였는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싱글토스 하지만 여기서 문명화 189cm 문명화 러츠의 목적타. 황민경이 몸을 눕히면서 던졌고 베레미 틀어칩니다만 몸을 날리는 이소영 러츠가 블록아웃. 그러니까 마지막 도움닫기 할 때 군더더기 없어야 되거든요. 러츠의 서브 서브가 날카롭게 양효진이 그러다 막힙니다. 한수지가 막았습니다. 김혜민 서브 정지훈 빈자리로 러츠가 맞고 강소희 블록 맞고 뒤로 받친 고혜림 백토스
루소가 뚫어냅니다. 정지윤 서브. 러치가 대각선. 자, 오래간만에 좀 호쾌한 공격이 나왔어요. 그렇죠. 강소희 서브. 어렵게 받고 싱글 토스로. 자, GS가 2세트 와서 첫 번째 동점 기회. 동점 만듭니다. 18대 18 GS 칼텍. 서브 강소희. 강력하게 갑니다. 고해를 잘 받고 속공으로 이다현.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이다현. 서브 문명화. 서브 길게 갑니다. 어렵게 받고 양효진 빈자리로. 양효진 시작한 동작이 먼저 갔어야 돼요. 네, 약간 길었고 붙었습니다만 팀싸움에서 이원정이 승리합니다. 아직 모르는 2세트. 한수지 서브. 서브 길게 어렵게 받고 약간 붙었는데요. 자, GS 칼텍스의 동점 기회. 강소희 스파이크 쳐내기 맞고 나가는군요. 23대 23. 1세트를 뺏겼던 GS가 2세트 23대 23 동점 만듭니다. 한수지 서브. 고예림이 어렵게 받고 정지윤 스파이크. 이것을 3단 넘깁니다. 세트포인트 어디로? 세트포인트 누가? 루소가 하지만 한수지가 받고 다시 3단 짧게 넘깁니다. 김다인 어디? 역시 헨넨 루소에게. 루소의 강타가 루소의 공격 범신을 참으로 오랜만. 볼이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그렇죠. 세트포인트의 GS 칼텍스. 몰려있는 2세트의 현대건설. 정지윤 어택 커버. 몰려있는 현대건설. 자, 2세트 역전인가요? 2세트 결과는 듀스로 가는군요. 24대 24. 차상현 감독의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군요. 블로커들도 러치를 좀 볼 가능성이 많은데 역시 러치에 갑니다. 러치가 빈자리로 올렸고 고혜림 연타. 연타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유리한 곳이 현대건설. 세트포인트 이다현 서브. 이원정 어디? 이소영이. 그러나 이다현 받고 다시 뉴스. 27대 27. 고혜림 받고 속공으로 양효진. 그러나 러치가 버팁니다. 하지만 속지 않고 양효진 언더로 루소 뚫어냅니다. 블록하 루소. 뭐 오늘의 해결선은 루소입니다. 예. 세트포인트 현대건설. 자, 이도희 감독의 기원이 통하나요? 통할까요? 그러나 자 루소의 강타. 아, 여기서 받아 올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소영. 어렵게. 아, 그러나 여기서 이소영의 스파이크가 나가면서 2세트를 가져오는 현대건설. 1, 2세트 모두 현대건설이 쓸어담습니다. 전직 예전 감독으로서 그런 눈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3세트 시작. 이소영의 첫 공격 득점. 서브 길게 어렵게 받고 러치의 강타. 자, 살아 올라갑니다. 이다현이 3단 처리. 한다의 리베로. 이원정 어디? 메르타 러치에게 득점. 감쌌다면 코트 안에 볼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루소의 후위 공격. 루소 6대5. 한 점 끌려온 현대건설. 러치가 하지만 맞고 나갑니다. 러치의 득점. 강소희가 받고 이소영 스파이크. 황민경이 건져 올리고. 아하! 자, 김다인 세터가 몸을 날리면서 러치 서브. 고예림이 버텨내면서 루스의 강타. 러치가 받고 위에서 때리는 러치. 김다인 루스에게. 자, 어디로? 그리고 넘어갑니다. 김다인 어디? 양현진 속공. 자, 어깨로 받았고 러치의 연타. 김영현 리베로. 석점차 3단 처리. 앞서가고 있는 3세트의 GS 칼텍스. 그리고 강소희가 왼손 하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찬스가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토스 범실이에요. 네, 5득점. 이소영이 어렵게 받았고 강소희가 하지만 어택 커버. 한수지 연속. 강수지 강소희 블로킹이 어택 커버. 고예림 속공으로 이다현. 끌려가는 현대건설. 양효진 서브. 양효진의 서브 득점. 이소영이 제대로 맞지 못합니다. 뒤쪽에서 받고 러치가
대각선 공격. 한점 앞선 GS 칼텍. 네, 루소가 받고 정지윤. 그러나 두점차 벌릴 수 있는 기회. 하! 여기서 막아내고 있는 이다현. 러츠 서브. 고엘이 어렵게 2단 루소. 자, 고엘이 본인이 해결할까요? 크게 튑니다만 한수진 리베로. 강소희 스파이크. 이것을 고엘이 받고. 아, 이럴 때 네트워치가 나오면 또 아쉽죠. 러츠의 서브. 한손 올렸다. 아하. 김다인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양현이죠. 손끝. 아하. 빗 넘어가지 않습니다. 서브 길게. 자, 김다인 이번에는 자신 있게 올렸고 루소가. 그러나 한수진 리베로. 강소희 성공. 이러면 분위기를 GS가 3세트 거의 가져오죠. 그래서 이나연 센터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문영아 득점. 분위기를 뺏기는 현대건설. 거기에다가 서브 에이스까지 러츠. 세트 포인트에 GS 칼텍스. 리시부터 흔들렸고. 3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GS 칼텍스. 3세트 끝내기 기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루소 서브. 서브 강하게 붙어가. 아, 이것을 이원정이 참으면서 공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1, 2세트를 뺏겼던 GS 칼텍스가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현대건설이 아직은 앞서고 있습니다. GS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서브. 이원정 세터. 러쉬가 살아나나요? 그러다 루소가 받고 정지윤 스파이크. 정지윤. 한순이 짧게 떨어진 서브. 루소가 받고. 야, 루소가 책임지나요? 나갔군요. 2대2 동점. 고엘이 받고 약간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루소. 문영아 받고 유서연이 블록아웃. 대칠 한 점차 추격 현대건설. 문명아 속공으로. 속공 맞불. 아이, 뭐 좋은 거예요. 좋은 편치. 그러나 문명아 선수가 양윤진 선수 정면에 있어야 되는데 측면에 있었어요. 네. 서브 리시브하는 과정에서 살짝 손가락이 불편한데 여기서 문명아의 서브 득점입니다. 상대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뭐 힘 안 듭니다 그러면. 러츠가 살아나나요? 러츠 득점. 황민경 서브. 강소희가 받아 올렸고 유서연. 그러나 어택 커버. 이원정. 러츠 한 점차 추격 기회. 한 점차 추격 루스입니다. 31득점째. 황민경 연속 서브. 러츠 약간 타이밍 맞지 않았는데 김다인 받고 루스 과감하게 15대 15 동점. 자, 저런 이유입니다. 팀워크겠죠. 그렇죠. 네트 타고 들어갑니다. 15대 15 동점의 4세트. 러츠가 가볍게 넘깁니다. 앞설 수 있는 기회. 루스터가 앞서나요? 여기서 러츠의 범실. 서브 길게 받아냈고 붙었는데요. 연타로. 이원정 어디. 강소희 스파이크. 뒤를 받치는 황민경. 김다인이 고인인 쪽으로 갑니다만 다시 만들기. 이번에 백토스 뚫어냅니다. 루소 잘 노렸어요. 네, 또 고혜림 쪽으로 가나요? 이번에 황민경이 받습니다. 양효진이 받아 올리는 유서연. 다시 강소희. 강소희 득점. 다시 한 점 차로 추격하는 GS 칼텍스. 20대 21 끌려간 GS. 강소희 서브. 루소를 향했고 양효진이 막히는군요. 강소희의 강한 서브. 루소가 어렵게 받고 정준 연타로. GS 앞설 수 있는 기회인데 정지윤 받고 다시 정지윤 받아 올리는. 그리고 살아 올라갑니다. 한수진 리베로. 김연견. 김다인. 다시 정지윤 성공. 22대 21. 그렇죠. 과감하게 때려야죠. 네. 짧게 떨어진 서브. 이원정이 올리면서 러츠가 오랜만에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다인 센터가 연타 처리. 동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아내는군요. 이다연. 오늘 이다연이 러츠를
묶어냅니다. 23대 21 어렵게 받고 러츠가 길게 나갑니다. 매치포인트 현대건설. 현대건설의 매치포인트. 몰려있는 GS칼텍스. 러츠가 성공합니다. 22대 24 현대건설 20일 만에 3연패 탈출하나요? 20일 만에 승리의 맛을 보면서 3연패 탈출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5위를 2점 차로 추격하는 현대건설. 챔피언의 1위 탈환 원정 스포티비 나우.